저 사람은 찍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창고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예언지 벌써 이제 3일째입니다. 어제 뭐 오후에 케이블 관광을 위해서 오늘 새벽부터 계곡 협곡 그 좋은 경치를 함께 다니면서 이제 뭐 눈사람이 없는 저도 아 어느 분이 우리 편이구나 혹은 어느 동네에 사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예, 완전히 각인했습니다. 아, 저는 예, 진석서실에 우리 김종건 회장님 문화에서 한 10여 년간 붓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막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항상 그 힐링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다음에 또 약주도 한잔 하시면서 불러주시고 해서 좋은 여행 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 짧기로 소개시키겠습니다. 박마담 이름은 박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풍경을 전부 다 머릿속에 영상으로 다 돌고 있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참 별로 좋지도 않은 그 짓거리기를 들려준 것 같아서 그냥 이것으로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에서 온 변영희입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저는 작년 가을학기에 평생문화회관을 통해서 문인화를 처음으로 어렵게 몇 회 접수를 빠꾸당했다가 어렵게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 겨울방학 때 이제 선생님 화실에 가서 세 달 동안 국화를 열심히 그린 작품 중에 하나를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미숙한데 선생님을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우러러봐요. 굉장히 소질이 좋고 저는 미술 시간에 맨날 성적도 안 좋았었는데 덕분에 좋은 훌륭하신 선생님 만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굉장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좋은 기회를 잡게 돼서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실증을 많이 내고 사실은 제가 서예의 붓을 잡게 된 거는 이수덕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오셔서 수요일마다 저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73년도, 74년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이수덕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 국전 작가시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왜 이런 서예를 배우지? 이 현대시대에 그랬었는데 그때 그 계기가 저희가 서예를 대할 수 있는 도를 닦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지는 못하고 그림도 잘 못 그리지만 일단은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다 자고 아무도 없을 때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 마음의 정화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밖에 시간이 안 나서
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묵고 놀다가 보니까 참 좋습니다. 보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의 진석 서실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그 서열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 분야의 사람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분들 막 굉장하신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우리 안동의 그 심재덕 관장님 그리고 또 백현 선생님 또 남원의 화현 선생님 또 의계 선생님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그 분들 중에도 굉장하신 분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 우리 창곡 김재준 씨가 그 제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제 이름은 최원호입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호를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은 호는 그 송호입니다. 소나무 송자에 마루자인데 이 마루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흑토의 까마귀 호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있고 제가 그 서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고향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향 중에서도 그 마을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그 거의 뭐 70이 돼가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서실에 들어와가지고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불교 그 설화 중에서 인연에 관한 설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에 거북이 한 마리가 타고 있었는데 태평양 복판에서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가 이제 바닷속을 막 그 떠돌아다니다가 한 천년 뒤에 그 파산한 배의 그 광설 난 구멍 속으로 고개를 썩 쳐들었는데 그 구멍 속으로 고개를 쳐든 거예요. 야, 이게 인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갖다가 그런 만남을 이룬 것을 인연이라고 한다. 근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차를 타고 생활을 3일째 고락을 같이 한 여러분들하고 만났으니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네. 오늘 이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 그 친구라고 했는데 거북이 그 파산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천년 뒤에 올라온 구멍 속으로 또 올라와가지고 친구 만났다니까 정말로 큰 인연이죠. 저도 머리 털라고 이런 인연이 처음입니다. 그런 기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아마 암컷이지 싶은데 백곰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카메라에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또 인연이 만큼 새끼를 조금 나토로 해가지고 한 마리씩 본양토로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이윤희라고 합니다. 하여튼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부산의 진석서실에 저 입문한 지는 지금 5년 차 아직 그 햇병아리 아직 유천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붓을 잡게 되어서 지금 많은 지도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새해를 하게 된 동기는 나중에 이제 노후에 좀 어떻게 여러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오래 글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처럼 저도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하고 붓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좀 작품도 잘 쓰고 잘 했으면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여행에 많은 경험도 하고 특히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도 남원에서 오신 저 방 룸메이터 이경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인연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안 들려서